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자연 경관이에요. 매력적인 자연 46페이지 중간 지역부터 볼게요. 우리나라의 해안 지형 볼게요. 서해안과 남해안은 묶고고요. 동해안 볼게요. 서해안과 남해안은 수심이 낮아요. 그리고 많이 발달했어요. 많이 발달했어요. 해안선이 복잡해요. 우리 만과 곶 알죠? 만과 곶. 네. 진짜지? 다도해가 있고요.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갯벌도 있어요. 다도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빙하기 이후에 해수면이 상승했어요. 리아스식 해안을 형성합니다. 우리 이렇게 산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근데 여기 물이 찼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섬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된 거예요. 해안선이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하죠? 어떻게? 물이 차올라서 그래요. 이렇게 물이 차올랐어요. 빙하기 이후에 해수면이 상승했어요. 크고 작은 섬이 많이 분포해요. 그래서 다도해예요. 마늘 다짜예요. 섬도짜예요. 그저 바다 해짜예요. 경관이 수려한 곳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지도에서 볼까요? 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변산반도 국립공원, 태안해안 국립공원, 한려? 한려는 어디 있노? 한려. 그렇다고 치자. 그 다도해만 본 것도 어디야? 자, 그 다음에 갯벌 볼게요. 밀물과 썰물의 반복된 흐름에 따라서 하천 운반 물질이 바닷가에 쌓인 거예요. 우리 갯벌은 멀지 않아요. 바로 송도 신도시가 갯벌이에요. 우리 바로 옆에 어저께 저쪽 연안부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옆에서 똥 냄새가 슬슬 나죠? 갯벌 냄새 알죠? 그지? 갯벌 냄새 몰라요? 자리 거기만 거예요? 에휴, 진짜 갯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 이번에는 네이버지도 네이버지도 안 좋아. 왜요? 몰라. 점점 업그레이드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오우씨, 겁나 빨라. 자. 송도 신도시. 자, 다리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너네 집 앞에 다리 하나 만들고 있지, 그지? 네. 그렇죠. 지금 1, 2, 3이요. 1, 2, 3. 우리 학원은 가운데 제 2교에 있어요. 근데 2교를 건너요. 건너요. 건너고 여기가 길이죠? 그죠? 길이에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일로 빠지면 인천공항 가죠. 계속 가요. 그럼 왜,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위에서 봐도 이게 뭐야? 똥물. 갯벌이잖아. 무슨 똥물이야. 갯벌이잖아. 이게 갯벌. 뭐드 색깔 아냐? 갯벌이잖아. 한국으로 봐도. 냄새가 솔솔솔 갯벌 냄새가 난다고요. 요거가 뭐야, 요거가? 낚시터? 섬. 무슨 섬이라 그랬지? 옛날에는 똥섬이라 그랬고, 무슨 섬이라 그랬지? 갯섬. 뭐라 그랬지? 까먹네. 이거 뭐라 그랬지? 아, 나 별걸 다 까먹는. 원주민 발음으로 밖에 안 되네. 똥섬.
나왔어. 어디? 암도? 암도. 암도. 알았죠? 깨졌어. 이것만 봐도 구구. 좋아 보인다. 아까 그게 그건데요. 자, 봤어요. 갯벌을 봤어요. 갯벌. 뭐라고? 하천 운반 물질이 바닷가에 쌓여서 된 거예요. 알았죠? 가치는 생태계의 보고예요. 보고는 보물 창고 같은 곳을 얘기하는. 그리고 오염물질을 정화시켜요. 똥냄새 같은 게 나잖아요. 거기에는 미생물들이 어마어마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게 많이 살아요. 또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줄여줘요. 자, 우리 송도동에 해일이 일어난다고 쳐봅시다. 송도동이 아니라 우리 송도동이 없었을 때 해일이 만약에 왔다라고 칩시다. 옛날에 얼만큼까지, 옛날에 아니라 어디까지 갯벌이었다고? 이게 다 갯벌이었어. 이걸 메꾼 거야. 갯벌이었어. 그러면 여기에 해일이 오려면 여기 갯벌이 다 막아줘, 안 막아줘? 막아주겠지? 많이 약해지겠지, 그지? 그게 그런 소리예요. 그게 그런 소리예요. 뭐?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줄여줘, 안 줄여줘? 줄여줘요. 줄여줘요. 이용을 합니다. 양식장, 염전, 원장님, 원주민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원장님이 초등학교를 어디 다녔었냐면요. 여기가 송도 제2교잖아요. 보일 거예요. 동춘 초등학교 나왔어요. 여기. 여기 나왔어요. 가깝죠? 그죠? 옛날에는요, 여기가 뭐였냐면요, 염전이었어요, 이쪽이. 염전. 염전. 염전? 염전이었어요. 여기가 바로 염전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신송고등학교 건너편 쪽이 다 염전이었어요. 신송고등학교 건너편 쪽이 염전이에요. 머드 축제, 갯벌 체험 이런 거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네요. 동해안은 어때요? 특징이 수심이 깊어요. 해안선이 복잡한데 여기는 해안선이 단조로워요. 그 다음에 파랑 작용이 활발해요. 파랑의 작용. 동해안은 가까운 바다에서 파도를 막아주는 섬이 거의 없어요. 섬이라고는 이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여긴 섬이 부자. 여기가 파도가 치면 좀 얘네들이 막아줘서 여기는 파도가 덜 치겠지, 그지?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파도가. 그죠? 파랑작용이 활발합니다. 여기는 뭐 여기 와서 뭐 쌓이겠니? 다 침식이 주로 많이 일어나겠죠? 맞아요? 파랑작용이. 모래해안이 있어요. 사빈이라고 해요. 자, 하천이 육지로부터 운반해온 모래를 파랑이 해안을 따라 퇴적하여 만든 거. 아, 한국말로 모래사장, 그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사빈. 그 다음에 석호가 있어요. 파랑이 모래를 운반하여서 모래 입구를 막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가 모래, 이게 다 모래야. 이게 모래로 된 거야. 이것도 모래고 이것도 모래야. 근데 이게 점점점 막아졌어.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를 뭐라 그래? 호수. 무슨 호수? 석호. 우리 경포대 해수욕장 놀러 갔다 온 사람. 경포대가 어디? 엄마 아빠가 안 데리고 가? 들어본 적도 없어서. 나중에 아닌데 나중에는 못 가는데.
중학교 1학년이면 자, 여기 우리 인천이죠. 인천에서 여기 서울이죠. 서울을 가로질러요. 자, 서울을 가로질러요. 우리 인천에서 어떻게 가냐? 영동 고속국도를 타야 돼요. 영동 고속국도. 그지? 어떤 게 영동 고속국도에 여기 써 있지? 영동 고속 보여? 자, 이렇게 해서 서창 IC에서 영동 고속국도 타고 안산 지나서 북수원 지나서 신갈 지나서 마성, 에버랜드를 지나서 용인을 지나서 양지를 지나서 호법 이천, 이천, 이천시 알죠? 쌀, 이천 쌀, 도자기 축제, 여주 지나서 문막 지나서 여기 공동묘지 있는데요. 자, 원주, 강원도 원주죠, 그죠? 원주를 지나서 새마을를 지나서 둔내 여기가 지금 뭐예요? 양떼목장이에요, 여기. 대관령을 지나요. 대관령을 지나서 영동고속도로 강릉 옵니다. 강릉까지 강릉 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 경포 해변이라고 써 있죠. 원장님이 왜 했어? 경포대 때문에 한 거예요. 석호 때문에 한 거예요. 항공 사진을 잘 보면 경포 해변, 경포 호수라고 써 있어. 이것은 바로 모래사장. 뭐라고? 사빈. 사빈이 붙었어. 뭐야, 이놈이? 그렇지요. 자, 경포대는요, 대학생들이나 젊은 애들이 참 좋아하는 곳이에요. 경포대는요, 여기가, 여기 바다가 좋아요. 놀기가 아주 좋아. 그리고 영동 고속도로에서 제일 가깝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 아빠들은 자가용이 있어서 어때요? 좀더 멀리 위로도 올라가고 이러겠죠? 그지? 여기 해수욕장들이 많으니까. 그지? 그래서 좋은 데를 가는데, 낙산. 여기도 석호처럼 보인다. 딱 봐도. 이것은 뭐? 석호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사빈이 붙었죠. 그죠? 붙으려고 그러죠. 맞아? 맞잖아. 그지? 잘 보이지? 몇 시간 걸려요? 아빠의 운전 실력과 아빠가 대범하신 분이고 아빠의 또 차가 겁나 좋아. 그리고 아빠가 스피드 광이셔. 뭐 시속 150도 그냥 불사하고 시속 200도 밟으시는 분이면 5, 6시간이요. 3시간이면 주파합니다. 아빠가 소심해. 아빠가 소심해. 아빠가 잠이 많아. 휴게소마다 다 들러. 다 먹어. 8시간 걸려. 일단은 보통 한 5시간 봅니다. 4시간, 5시간.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린 거야. 이게 너무 길 때는. 자, 보통은 한 4, 5시간 걸리고요. 4, 5시간 걸리고요. 그리고 우리 휴가 시즌에는 여기 가다가 막히는데요. 무슨 말인지 알죠? 휴가 시즌에 가면요. 한 12시간 막 걸립니다. 휴가 시즌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어딜 가든지 막힙니다. 원장님이 뭘 보여줬어? 지금 경포 호수, 경포대 해수욕장이라고 그래요. 동해안 갔다? 그러면 우리 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경포대 밑에 아까 위에는 낙산 해수욕장 있었죠? 낙산 해수욕장, 대포항 그 다음에 주문진에 정동진이 여기 있는 거야. 정동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정동진 1월 1일날 일출 보는 곳 정동진. 아씨,
그런 것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아무튼 여름에는 동해에 갔다 그러면 거기를 가는 거예요. 경포대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경포대가 뭐다? 석호다. 파랑이 모래를 운반하여 만의 입구를 막았어요. 이거 만이지, 이렇게 들어간 걸 만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만의 입구를 막았어요. 그 호수예요. 우리나라의 화산과 카스트 지형을 한번 볼게요. 화산 지형,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다 무슨 지형이다? 화산 지형이다. 제주도는 유동성이 큰 용암이. 유동성이 큰게 뭐야? 똥으로 얘기하면 설사똥. 그지? 유동성이 작은 거는 뭐예요? 된똥. 자, 그래서 방패 순자예요. 순상화산이에요. 어떻게 돼요? 산 모양이 멀리서 보면 이 우리 방패 그 뭐지? 어벤져스에서 나오는 그 미국 놈별 그려져 있는 방패 있잖아요. 그거 엎어놓은 것처럼 그 모양이에요. 제주도는. 근데 울릉도는 종상화산이라 그러면 종 이렇게 생겼잖아요. 종 이렇게 띵 이렇게 치잖아요. 종, 그지? 종 모양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종상화산이에요. 이거는 용암이 되게 유동성이 커. 그래서 잘안 쌓여. 이렇게 묽으니까. 근데 울릉도는 유동성이 작아. 유동 움직임이 작아. 그러니까 계속 쌓이지. 화산이 용암이 나와도 꾸물꾸물 나와서 이렇게 계속 굳어서 이렇게 높아지는데, 이거는 꾸물꾸물 나오면 옆으로 다 흘러가지고 유동성이 커서 순상화산, 종상화산. 울릉도, 독도는 뭐다? 순상, 아니 종상, 순상. 자, 오름을 볼게요. 한라산 기슭에 형성된 작은 화산이에요. 기생화산이라고도 해요. 작은 화산이에요. 새끼 화산이야. 이게 한라산이면 여기 이게 마그마가 요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그마가 옆으로도 셀 수가 있겠지. 여기에서도 이렇게 조금 높을 수 있겠지, 그지?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오름. 그 동네 말로는 오름이라고 그래. 알았지? 그래서 지금은 오름이라고 그래요. 용암 동굴은 이게 일로 용암이 갔었는데 이게 식었어. 그래서 이 안에 화산이 저기 동굴이 생겼어. 그게 뭐라고 그래? 용암 동굴이라고 용암이 흐를 거 아니야, 이 안에서. 그지? 봐봐. 용암이 계속 흘러. 이꽉 차서 흐를까? 맨 처음에 이러다가 조금씩 수위가 낮아져서 이 밑으로만 흐르고 여기는 빌거 아니야. 그러다 결국은 다 굳으면 이게 동굴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생기지. 여긴 굳었잖아, 여기는. 밑에도 나중에 굳을 거 아니야, 그지? 용암 동굴이라고 그래요.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이 물에 녹아 형성된 석회 동굴이 대표적이에요. 외국은 어디 어디가 있었지? 그렇죠. 우리 사회 98점 맞은 애가 잘안 할롱베이, 구이린, 그지 봤죠? 여기는 세계적 관광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만약에 우리가 동남아 여행을 가면 요거는 손가락 10위 안에 그냥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알았지? 응? 나머지는 어때요? 그냥 휴양지 있잖아, 그지? 비행기 타고 딱 가서 그 호텔 바닷가에서 살살 깔짝깔짝 대다 오는 건 저렴한 거고, 이 내륙으로 한참 들어가는 거는, 그지? 경비가 많이 나와요. 또 힘들고 교통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지? 그 안에는 호텔도 몇개 없어요, 좋은 게, 그지? 그래서 고되고 막 그래요. 자, 아무튼 카르스트 지형 자료 4번 볼게요.
석회동굴의 내부를 볼게요. 우리나라 강원도 석회암지대, 충북 북동부 일대에는 어디라고? 충북이에요. 충북이면 어디야? 우리나라 충청도면 충청남도가 좌측에 있고 충청북도가 어디에 있어? 우측에 있어. 이거 모르는 애들이 있어, 아직. 정신 차려. 충북이 우측에 있어. 그러면 뭐라고? 북동부. 충북에서 북동부면 어디야?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강원도 바로 밑에. 그치? 맞아? 여기가 뭐라고? 석회암지대가 있대요, 석회암. 석회암지대면 아까 할롱베이처럼, 그지? 물에 녹아나는 거예요, 그지? 카스트 지형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하수에 녹아있던 탄산칼슘이 굳어지면서 천장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종유석, 밑에서 이걸 받아서 쌓인 석순, 요게 이어지면 석주가 되는 거예요. 응? 이게 어디 있는 거야? 고수동굴이에요. 고수동굴은 어딨어? 충북 단양. 단양군 고수리였나? 저번에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것은 네이버 지도입니다. 고수동굴. 지도가 그렇죠. 단양군 단양읍 고수리 고수동굴. 단양군 단양읍의 고수동굴이에요. 새삼스러워. 이것은 주차장, 그지? 여기 어디에 입구가 있다라는 거지? 물도 멋있다. 구비구비. 단양. 어떻게 가야 돼? 충북인데도 여기가 원주였어, 원주. 강원도. 강릉 가는 게 아하. 인천에서는 이렇게 영동고속도로 타고 강릉 가는 게 빨라요, 단양보다. 뭔 말인지 알지? 교통이 안 좋아요. 중부고속도로인가 저게? 아니, 중앙고속도로. 어디서 빠지는 거야? 원주시까지 간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알았죠? 원주시에서 밑으로 빠져야 돼요. 의외로 가까워요. 3시간이면 가겠네요. 수정합니다. 강릉 가는 것보다는 가깝습니다. 여기 용인과 이천에서 막히지만 않는다면 3시간 안에 가.